오늘은 말기암과 각종 항암 치료에 쓰이는 영지버섯 법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지버섯은 오랫동안 장생하기 위해서 신선들이 많이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는 불로초입니다. 특히 진시황의 불로불사의 영약으로 알려져 있고 약물적 가치와 효능이 매우 뛰어나 현재도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영지버섯의 다당체는 82.2%의 중성당과 우론산이 있었고 단백질이 각각 17.1%와 0.7%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16종의 아미노산과 95.7%의 글루코오스, 2.7%의 크실로오스, 1.6%의 푸르코오스와 미량의 갈락토오스 및 만노오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지버섯의 이 다당체 수용성분들은 숙주의 탐식 기능을 증가시킴으로써 생체 내 방어 기능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식용버섯들은 항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버섯이 바로 영지버섯과 상황버섯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암 환자들이 암을 치료하는 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산 영지달인물을 꾸준히 먹고부터 암 환자들의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많이 있을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한예로 갑상선암을 영지로만 고친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말기 췌장암에 영지버섯과 화살나무를 다려먹고 크게 호전된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말기 폐암 환자는 영지버섯과 겨우살이 산또라지를 한 대 넣고 다려서 1년간 꾸준히 먹고 깨끗이 나은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연산 영지버섯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 암세포 저지율이 무려 80% 이상이 넘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양약품에서는 비상피성 세포로부터 유래되는 6종인 악성종양과 고형암, 백혈병에 대한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지버섯 추출액은 이들 암세포에 대해서 억제작용이 높았으며 수명연장 효과가 보고되어 이미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부대학교에서 영지버섯 균사체는 다당체의 항미생물작용과 항암작용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효과가 작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항암치료뿐만 아니라 체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여러 병리적 현상들을 개선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영지추출액은 음용수 중에 납과 카드뮴이 오염되었을 때 중금속의 장내 흡수 억제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채취해온 영지버섯은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큰 솥에 물 2컵 정도를 붓고 찜채바늘 밑에 받쳐놓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을 솥에 차곡차곡 넣은 후에 가스불을 켜고 증기가 올라올 때까지 약 10분 정도 삶아주시길 바랍니다. 영지를 삶는 가장 큰 이유는 벌레를 죽이거나 소독을 하기 위함이고 단단한 영지버섯을 힘들지 않고 잘게 썰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삶은 영지는 1시간 이내에 바로 썰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영지버섯은 다시 단단하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를 때는 칼과 가위, 전지가위를 이용해 자르시면 되고 다시 일주일 정도 햇볕에 말려주시면 영지 법제 방법이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영지버섯이 반짝거리면서 때깔이 훨씬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벌레가 파먹거나 벌레창이 생기는 일이 전혀 없게 되고 방부 효과로 오랫동안 저장이 용이합니다. 보통 이렇게 법제를 해놓으면 주변 아는 분들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약재로 끓여 드실 때는 영지는 쓴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영지 20g의 감초 1개와 대추 1줌 정도를 배합하면 됩니다. 물 용량은 1.5L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센 불로 시작해서 물이 끓으면 다시 약한 불로 줄여서 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달이시면 됩니다. 처음 달인 물은 다른 그릇에 비우고 다시 물 1.5L를 붓고 다시 재탕을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3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세 번 끓인 물을 모두 한 곳에 혼합하고 이것을 유리병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고 하루 3회씩 식전이나 식후에 따뜻하게 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장이 안 좋거나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항암치료뿐만 아니라 위궤양과 장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장질환으로 감과 떡빵 탄산음료수를 전혀 못 먹는 분은 3개월 만에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잦은 소화불량과 천식이 심한 사람이 완치가 된 사례가 있기도 했으니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채취해서 드시면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 농가에서 재배한 영지는 효과가 미비하지만 자연산 영지버섯은 효능면에서 압도적인 만큼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산을 사거나 직접 채취해서 드시는 게 무엇보다 건강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영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고서에서는 쓰면서 달고 무독한 성질로 따뜻한 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상승 효과로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저혈압 증세에 매우 잘 맞는 약재이고 열이 많은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 약재가 자신의 몸에 정말 잘 맞는지 먼저 상호작용을 잘 확인하시고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